안녕하세요. 수분하라입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더 좋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어제 올려드린 상추는 100g에 칼로리가 18칼로리고, 요 양배추는 100g에 20칼로리라고 하니까 막상 막하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양배추가 오마주가 있어가지고 속으로 농약 절대로 안 들어가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제가 텃밭에 키웠는데 벌레가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꼭 깨끗하게 씻어서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다이어트 하면서 먹을 거라고 이렇게 채썰어 놓았는데요. 이게 또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냉장고에 또 자리만 차지하고 색깔도 약간 가려고 해서 오늘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아주 건강한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코로 나이가 드니까 이빨도 션찬해가지고 뭐 100g에 100날 뭐 200칼로리라 20칼로리라 하면 뭐합니까? 많이 먹지를 못하는데 치아가 션찬해가지고 그래서 소화 안 되고 치아가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좋은데요. 양배추 삶은 물도 너무 좋다고 하니까 물까지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씻지 않는 현미살입니다. 물은 일반 밥물 양보다 조금 작게 잡아주는데요. 저희 집 사람은 또 죽밥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물을 조금 많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아현미라고 제 영상에 보면 있는데요. 나노미 배아현미인데 불리지 않고 씻지 않고 현미로 드시는 건데 굉장히 이제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요것도 뭐예요? 하면서 물어보실까봐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오래 불릴 필요 없이 백미처럼 치사하세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더운데 안 씻어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 요리도 더운데 막 써가지고 찢고 볶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또 양배추만 드시면은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밥하고 양배추만 드시면 그러면 콩을 넣어서 단백질 보충을 하는 꿀팁입니다. 콩을 넣어서 얘가 양배추가 보기에는 억수로 뚱뚱해 보이는데, 물살인가 봐요. 밥에 넣으면 완전히 숨이 팍 죽어 형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넣으세요. 많이, 많이. 저는 지금 채썰어 놓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해서 넣는데, 조금 굵게 해서 썰어 넣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삭하게 드시는 분들은, 드시고 싶은 분들은 굵게 해서 드시고, 나는 그냥 죽같이, 뭐 양배추 죽같이 그렇게 부들부들하게 몸 넘김이 쑥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잘게 썰어서 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뚜껑 닫아서 제가 어제 상추밥은 보온 재가열을 했거든요. 오늘은 그대로 압력 치사를 눌러 볼 건데요. 30분 말고 한번더 누르면 15분이에요. 살을 그냥 15분만 눌러도 살이 충분히 퍼지더라고요. 15분 눌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분 지났으니까 한번 볼까요? 와우! 너무 잘된것 같아요. 호이, 호이, 물렀거라, 물렀거라! 우리 이웃님들 보시는데, 어디 안개를 피우고. 아이고, 그 간다고도 대박 웃어졌네, 그제야? 한번 보세요. 너무 잘 됐죠? 삶은 양배추가 몸에 좋은 이유는 바로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래요. 이 비타민 K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위염을 예방하는데 정말 좋고요. 술자리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배추를 꼭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면은 생으로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되기도 해서 기왕이면 삶아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장시간 또 물에 혹시 삶다 보면은 영양소가 손실이 되거나 특히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요렇게 해서 드시면 삶은 물까지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혹시나 위가 안 좋거나 위염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생양배추보다는 이렇게 익혀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익은 게 싫잖아요. 너무 익은 게 싫으신 분들은 제가 어제 상추 요리 올렸잖아요. 밥다 하고 난 뒤에 보온 재가열 할때 양배추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조금 덜 익혀서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귀찮아서 물에 말아 먹고 국수 후루룩 먹고 먹는 김 좋다고 그렇게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영양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엄청 나중에 힘들어진답니다. 병들도 많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단백질하고 채소 또 현미, 좋은 살 그리고 드시고 과일 한개 드시면은 다른 거안 드셔도 아주 간단하게 영양 성분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시면은 이렇게 골고루 못 드셔가지고 다들 나중에 다 아프시더라고요. 꼭 골고루 드시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래야지 저희 주부나라에도 계속 시청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뭐 운동 크게 안 하고 하셔도 약 같은 거 많이 안 드시고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맛있다. 바삭으로 되겠다. 이걸 뭐지? 우리 집 나갈 아들이 치킨 사주고 갔어요. 집에 와서 치킨 내가 한 마리 사오라고 했더니 사다 주고 갔답니다. 우리 착한 집 나간 아들. 이게 뭐야 되겠다. 어제 건데 아직까지 싱싱하네. 다 맛있는 거 보이긴 해. 아이, 죽을라면 멀었다. 죽을라 카마 입맛이 떨어지면 죽을 때 됐다 하더라고. 치킨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다 맛있네. 이건 내가 바나나 마리 했는 건데, 이것도 맛있대. 바나나 마리. 얘도 잘 먹겠다. 맛있지? 바나나 계란말이. 바나나 계란말이. 엄청 맛있대, 이것도. 피나. 아침부터 포식하네, 또. 아침부터 통닭 떡고 난리다. 양배추 벌레가 많아서 저기 약을 치고 있는데요. 드실 때 겉잎은 두세 장 정도 떼서 버리시는 게 좋고요. 물 1리터에 식초 한 스푼, 두 스푼, 작은 티스푼입니다. 태워가지고 3분 정도 담그세요. 5분 담그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장한 장씩 떼서 흐르는 물에 잘 식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